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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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알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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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이에요? 자, 저희가 세알람이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을 공채로 열었어요. 아~ 공채? 공개 채용하지 않았잖아. 소박하게 채용이지 뭐 공개 채용이야. 얼마 전에 저희가 2차 가지고 3차를 했었어요. 근데 트렁크에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세차용품들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은 저 세차용품을 어떻게 왜 구매하게 됐는지 그리고 올바른 세차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물어봐야겠어. 이 세차용품들은 다 어디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 이게 구매한 데가 다 달라요. 이렇게 세 개는 이마트에서 했고, 이마트.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했고, 다이소. 얘는 쿠팡에서 했어요. 아. 세알람에서 산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안 했어. 아, 질문 전에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 세알람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알람에 다시 입사했어요? 재입사하셨어? 세알람에 입사하게 된 정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맞아. 이거 가보자면은 이게 용품들을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세차에 대한 이 정보, 이 지식들은 어디서 알고 이 세차를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거의 지식인 선생님이 알려주셨죠. 지식인? 다시 이거 짧. 세알람이라 그래야죠. 그렇지. 그리고 2년 정도 구독을 하셨다며. 세알람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셨죠. 세차를 배울 때 세알람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아주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벌이에요. 벌이에요. 깜짝이야. 깜짝아. 와, 진짜 놀랐네. 진짜 벌 있어. 그냥 말벌이에요. 봤죠? 저희가 우리 직원들 저희가 지금 지켜준 거. 네? 괜찮아요? 보호했던 거. 예, 괜찮아요? 뭐 별거라고 벌이.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뒤에서 네 목 칠라 했다. 우선은 세차용품 구매한 리스트 중에 프리워시제가 없습니다. 프리워시가 뭔지 알아요? 때를 불려서? 그렇죠. 고압수로 세척을 해서 미리 때를 벗겨내는 아, 그런 좋아요. 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예, 한 번도 해본 적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뿌리면 되나요? 네, 한번 뿌려보세요.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뿌리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야 때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예전에. 아, 네이버에서요? 아, 어디서 배웠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세알람에서라고 해야죠. 세알람에서 배웠습니다. 아. 입사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살짝 북한인가요? 북한이면요. 아니, 우리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지금 가족 아직, 같은 회사에서 지금 북한이 아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감독님, 우리 편집자, 보조 촬영자 다 행복해요. 그쵸, 은희 씨? 너무 행복해요. 봐봐요. 주작 없는 세알람. 행복한 세알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바퀴에 뿌려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왜 안 되겠어요? 바퀴에도 오염이 있는데. 근데 보다 강력한 때를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힐클리너만큼은. 하단 부위도 좀 잘 사주셔야 돼요. 하단이 제일 더러우니까. 아, 그게 문제를 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문제로 내볼까? 퀴즈 잘 맞출 자신 있어요? 퀴즈 잘 맞추셨다고요? 못 맞추면 뭐 어떻게 뭐 하실 건데요? 퇴사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좀 돌려서 하는 거 아니야? 살짝 상처받았어 지금. 퀴즈 좋아한다더니 못 맞추면 퇴사한다니. 맞출만 하면 그 정도로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에 이 거뭇거뭇한 데들 보여요? 네. 지금 약품을 뿌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고압수로 뿌려주면은 이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고압수를 뿌려볼까요? 네. 네. 이리 오세요, 조현씨. 괜찮아요? 차오는데, 날 잡아야지. 날 잡아야지. 차오는데 위험하게 거기서 어떡하려고 그랬어. 정말 다치면 어떡하려고. 나 진짜 속상해져. 나 진짜 우어요, 3일 밤낮에.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진짜. 실컷 됐네. 내가 다치는 건 상관없어. 그래. 우리 팔이 부러져도 전혀 상관없어. 뒤에서 자치는 건 내가 못 보지. 때가 잘 나갔나요? 자, 고압수로 얼만큼 잘 쳤는지 봅시다. 이게 이렇게만 잡아도 아직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세차를 되게 오래 안 하면 스노우폼까지 한번 더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쏘는 맛이 가장 재밌으니까 이거를 쏴보세요. 또 재밌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쏘고 싶은데 솔직히 쏴보시라고. 딱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쏘는 건데 여기요. 감사합니다.
총을 꼭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잘한다. 어, 성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진짜 재밌네요. 재밌죠?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 그렇지. 우리의 합의로 이 풍건을. 이? 정확히 말하면 저 내 돈으로 충전한 거니까. 동기의 사비로 풍건을.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 이 스노폼의 이 용도는 알아요?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것도 프리워시처럼 때 불리는 용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은희 씨가 산 걸로 지금 이렇게 미트질을 하면은 상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요? 여기 있는 그 먼지들이 기술이 돼서 아직까지 여기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아까 휴지로 했을 때 남아 있잖아요. 네. 도장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 가지고 문대면은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쵸?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니까? 여기서 다 났어 이미. 이거 구멍 눌려야 된다. 봐야 돼 이거. 싫어요만 계속 누르는 거야. 싫어요가? 방금 프리워시라면 해봤는데 처음 사용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우선 근데 일단 이것만 해도 좀 깨끗해져서 기분이 좀 신기해요. 근데도 나와요. 다행히 일단 준비물 중에 버킷하고 그립가드하고 옷이 미트패드하고 스프레이 카샴푸는 있어요. 카샴푸는 왜 적어요? 그러게 왜요? 원래 제가 이거 전에 카샴푸를 포도향 하는 걸 썼었는데 네. 아, 이렇게 말고 진짜 열어서 쓰는 그런 거 같고. 네, 그런 카샴푸를 썼었는데 희석비라는 기준을 몰라가지고 한 세 번인가 네 번 쓰니까 다 써가지고 급하게 다이소에서 산 게 이거. 아, 이 희석비를 모르고 그냥 막 넣으셨구나. 네. 일리 있긴 하다. 보통 요즘에 카샴푸는 카샴푸를 구매하실 때 희석비가 몇 대 몇입니다 써져 있긴 한데 보통 저 뚜껑으로 계량을 해요. 그래서 한 뚜껑만 넣어주세요, 두 뚜껑 넣어주세요, 세 뚜껑 넣어주세요. 요즘은 보통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확인하시고서 화장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갖고 와가지고 부합수를 이 완전 바닥에 붙이지 말고 거의 물이랑 거의 동등한 높이, 가장 높은 높이 있죠. 이 상태에서 같이 이걸 눌러줘야 돼요. 위에서 쏘는 거예요. 진짜요? 네, 네. 누를게요. 이거 맞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버킷 최대한 바닥에 붙이라고. 바닥에서 쏘라 했잖아요. 왜 위에서 쐈어요? 최대한 위라고. 최대한 아래라고 했는데. 버킷 제일 밑에. 아니 은희 씨, 이거 사용할 때 안 불편했어요? 그게 자꾸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너 이 너무 헐렁해. 손에 물 안 묻으려고 산 거죠. 살짝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보통 진짜 여성분들이 진짜 착각하시는 게 이거 손에 물 안 들어갈까봐 방수되는 줄 알고. 근데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여성분들 손은 작기 때문에 저기서 자꾸 빠져요. 응.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도 이게 지금 내 손이 이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미 제 손 진짜 좀 되게 큰 편이거든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이렇게 뭐 같이 데이트 아 너랑 하니까 재수없잖아. 아이 진짜. 근데 왜 두 개를 산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네. 이거를 이제 이마트에서 샀는데 네. 얘가 이 물을 먹으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무거워져서 초경량이 초경량. 팔이 아파가지고 저걸로 바꿨는데 저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손이 막 놀아가지고 네, 계속 뒤집어져가지고 얘로 써보세요. 오 가볍죠. 네 생각보다 여기... 그 잡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네 그죠. 이건 뭔가 이렇게 달라붙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뻑뻑하네요. 안 달라붙는 예.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안 미끄러진다. 그 하단을 잘 닦아줘요. 하단을 여기 와서 조용히 노동. 노동? 노동? 그러니까 내 언제 헹궈야 될지 모르겠대요. 네. 아.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 그러게요. 언제 해야 된대? 그럼 안 되지. 더러운 곳에 지나갔을 때 한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네. 이쪽 한 면을 쭉 해줬어요. 네. 근데 여기부터 더럽잖아요. 네. 근데 이 패드는 지금 여기까지 문질렀고 여기서 뒤집어서 사용해준대요. 아. 그러면은 양쪽에 다 더러운 게 일단 묻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던 더러운 거, 아래에 있던 더러운 거. 그때쯤 네. 헹궈주고 바로 옆에 있는 문짝으로 넘어가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차를 옆면 쭉 다 쓰는데
여기 다 닦으면 또 이걸 들고 가야 돼요.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지. 일단 이게 18리터면 말 그대로 20kg예요. 거의 20kg. 근데 내가 셀프세차로 정말 차량 관리를 할 생각이 있다, 셀프세차를 오래 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다면은 웬만하면 버킷 돌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네, 한번 가세요. 이거는 이렇게 버킷을 끼워놔가지고 끼워놓고 이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번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버킷돌리를 하나씩 있으시면 세차할 때 좀 더 편하시다. 근데 값이 너무 비싸다. 쓸데없이 비싸다. 진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뿌리는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버킷은 물과 카샴푸가 같이 희석이 돼 있는 샴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스펀지 자체가 물이랑 거품을 같이 흡수하고 있어요. 근데 뿌리는 카샴푸는 여기다 뿌리던, 그전에 많이 뿌리던 엄청 건조하게 움직여요. 머금고 있는 양이 다르지. 없잖아요, 물이 하나도. 그 다음 자동차에 있는 물을 갖다 써도 사실 되게 모자라요. 진짜 리얼 카샴푸랑 봤을 때, 자, 만약에 지금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만약에 해가 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한 곳 중에 어디가 더 빨리 굳을까요? 이쪽이 좀 더 빨리 굳겠지? 지금 이 모양새만 봐도 저쪽이 좀 더 빨리 굳게끔 보이잖아요? 약품이 굳으면은 도장면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뿌리는 카샴푸보다는 버킷에 물과 함께 희석된 카샴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차량에 안전하다는 거.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유리발속 코팅제만 두 가지가 그러게요. 있는 거예요? 유리에 애착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가 봐요. 좀 멀리 자주 다니는데 네. 여름에 비 오면은 앞유리가 안 보이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안 좋아서 얘를 한번 좀 사봤는데 얘도 그닥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유리 세정제를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 사면 유리가 더러워지니까 유리 세정제를 구매하는데 저거는 발스 코팅도 된다네 하면서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번에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유리에 기름이 많아서 그래요. 기름기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막이라고 하죠. 유막이 많기 때문에 기름기 위에다가 아무리 약풍칠 해봐야 잘 발릴 리가 없거든요. 오래 지워도 되지도 않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유막 제거를 하고서 발랐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용 한번 해보자, 궁금해. 그래요, 뭐. 제일 좋다는 거 먼저 해보세요, 유리발스. 세정해놨으니까, 그나마? 얘는 별로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 유리 타월로. 이거 유리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유리예요. 왜 그게 유리, 왜요? 제가 저만의 룰로 정해둔 거예요. 네? 아니, 얘가 원래 유리 타월인데? 얘는 실내용이에요, 왜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얘는 실내용, 얘는 바깥 유리용. 왜냐면 바깥은 어차피 풍파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네. 좀 거칠은 걸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 저게 유리 타월인 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다용도라고 해주셨어요. 아. 유리 세정제 쓸 때 털이 많은 타월들이 있어요. 그걸로 닦으면 좀 뻑뻑하고 잘 안 닦이고, 그리고 그 털이 유리에 붙어요. 좀 빠져가지고. 뻑뻑해서. 근데 이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유리를 닦아줘야 돼요. 이 털이 없는 걸로. 매끈한 걸로 닦아야 유리에 쭉쭉 잘 펴발라지고 잘 닦이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또 우리 선생님이 잘 닦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트렁크에 좀 놀던 애라 그런 거 아까. 뭔가 먼지, 타월에 먼지는 좀 많은 거 같고. 이 제품도 한 2년은 트렁크에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유배됐던 제품이에요. 아, 한 번도 안 꺼내보고? 네. 타월도 트렁크에 그냥 막 던져놓죠,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이 먼지, 그 조그만한 먼지 때문에 이제 미트질을 맨 마지막에 하고 프리워시를 하잖아요. 여기에 먼지가 굉장히 많은 채로 왁스를 뿌리고서 문대면은 또 상처가 나겠죠? 프리워시를 하면 의미가 없어지지. 타월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 손으로 왁스를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유리 전용 유리 발수 코팅제가 있고 저거는 이제 세정 코팅제잖아요. 유막 제거를 잘 하고 유리 발수 코팅제를 올려놓으면은, 아니 올려놓은 것과 저거 100개를 쓰는 효과와 유막 제거하고서 발수 코팅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리 발수 코팅을 하고 나서 관리용으로 사용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그래, 할게요. 그러자. 기존에 사용하던 이 무락스는 네. 어땠어요? 이게 발라봤을 때?
얘가 뭔가 물이 뭉쳐서 잘 안 펴발려졌었어요. 되게 뻑뻑하게 펴발라지고? 네. 타월도 저 타월로 사용한 거잖아요? 이 타월 사용해서 그래요. 저 타월 사용했는데 털이 막 핑크털이 막 이렇게 다 묻더라고요. 이렇게 잔뜩 해도 얘가 이 왁스를 먹어요. 흡수를 해요, 타월이. 먹으니까 여기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뻣뻣해지니까 털도 빠지는 거고. 이거 뭐야, 이 타월은. 그래서 유일하게 얘가 먹어서 그런가 이거를 진짜 많이 뿌려요. 그렇죠. 조금 남았어. 나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얘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이 타월은 보통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타월은 왁스 양을 아마 이렇게 쏟아 부어도 이 두께감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쏟아 부어도 왁스를 다 먹어버릴 거예요. 이런 타월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왁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을 쭉 해주고 펴 발라주고 뭔가 잔여물이 남았다 조금 그때 써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튼 왁스 바를 때는 그냥 이렇게 털이 아주 많지 않은 털이 적은 납작한 타월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다. 오늘 기념으로 드릴게요. 이거를요? 네.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 내가 마음 먹고 산 이 비싼 차에 그래도 좀 더 지속성 길고 좀 더 방어력도 좀 더 단단한 그리고 뭐 광도도 좀 더 쨍쨍한 그런 코팅제를 발라주는 게 좋지 않나.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좀 많이 해요. 매우 매우. 자, 이제 왁스 발라봐야죠. 네. 근 2년 만에 세차를 다시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확실히 깨끗해져서 기분은 진짜 좋아요. 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수치스럽긴 했는데 수치스러워? 그 정도까지였어요? 오늘 세차 영상에 같은 팀에 있는 우리 팀원을 데리고 나와서 모르고 산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고 했던 세차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큰 마음 먹고 구매했던 차를 좀 더 보다 안전하게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사 선물로 오늘 사용했었던 이 모든 물품들 다 저희가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운 이 세차 방법으로 차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럼 제일 비싼 이 끄는 것도 주시나요? 그건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한 사람을 세차에 좀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루가 됐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세차를 즐기실 수 있게끔 세알람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